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한국주 아저씨의 별장의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무나 식물들의 모습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드릅나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드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수와 또 채소 그리고 꽃들이 즐배해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하게 초목을 형성해 가지고 보기 좋게 정원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꽃들이 있고요. 자, 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측백나무가 있고요. 자, 여기도 과실수들이 있는데, 여기 이것도 과실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구. 살구가 아니고 이거는 녹류라고 하는 자두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자두가 있습니다. 여기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슈퍼 오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구나무이고요. 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포도나무입니다. 여기도 포도나무인데, 이거는 지금 잎사귀가 나지 않았네요. 여기서도 대추 나무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돌멩이 같은 것도 정원으로 꾸며놓고, 소나무도 사서 꾸며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런 이제 채소도 있고요. 채소가 아니고 식물이 있고, 이거 정원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여기는. 자, 지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요. 자,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과나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 한번 따먹어 볼까요? 뿌리 있고, 이건 이제 단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꽃들. 그다음에 여기 또 이런 것도 이제 꾸며놨네요. 어휴,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여기 꽃들. 장미가, 흰장미가 있고요. 자, 여기도 너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여기도 예쁘게 꾸며놨고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우편암인데요. 우편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을 지나서 이쪽에는 지금 장미. 자, 장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꽃들. 자, 각종 과일수라든지 꽃들이라든지 이런 걸 아름답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놨군요. 자, 여기도 장미가 있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꽃들. 연못을 지나서 이제 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장미꽃입니다. 여기도 장미꽃.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꽃들을 키워놨습니다. 여기에도 각종 꽃들이 있습니다. 자,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아, 장미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여기 정원수를 아주 아름답게 관리하고,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장미 있고요. 아, 여기도 대추나무가 있네요. 여기 장미.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도 어떤 조형물이 있군요. 아,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농사 지은 곳들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호박꽃이 있습니다. 호박꽃. 자, 호박꽃 봤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자, 이게 복숭아.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전히,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있고요. 자, 여기 가면,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꽃, 풀이나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이 활짝 피도록 색깔별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자, 여기 가지, 가지꽃이 있네요. 가지꽃. 자, 그 다음에 여기 장미.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강릉에, 극주 아저씨 집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라일락, 꽃나무. 그 다음에 여기도, 꽃이 아름답게 있고요. 여기도 꽃이 있네요. 여기는, 수사해당화. 여기는 뭐 수국, 뭐 이렇게 골고루 다 있습니다. 자, 골고루 다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냇가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꽃이 있고 냇가가 흐릅니다. 자, 들어오는 입구에도 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함극주 아저씨의 별장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웰컴이라고, 웰컴이라고 보여지죠? 웰컴. 자, 자, 아름다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별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